머스탱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보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퍼포머 같이 보셨잖아요. 퍼포머의 P베이스, 피베이스 프리시전 베이스 보셨는데 그게 실제로 픽업 구성은 PJ인데 이름은 프리시전이죠. 그게 저희가 이제 생각해본 바 그냥 바디 형태로 그냥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그렇죠. 바디가 프리시전 바디이기 때문에 재즈 베이스 픽업이 있어도 그냥 프리시전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리뷰를 같이 해볼 기어는 이제 똑같은 시리즈 퍼포머에 해당하는 머스탱 모델인데요. 이 머스탱 모델이 기타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8.0, 8.0을 받았네요. 저는 머스탱 경차 버전 이렇게 드렸고요. 선생님은 야생 망아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사이즈가 좀 작고 뭔가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출력도 작고 이런 특징들을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그때도 얘기를 했던 게 좀 메인으로 좀 튀어나오는 사운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다소 아쉬울 수가 있다. 근데 과연 베이스도 그 기타와 똑같은 기조를 가져갈 것인가, 그게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가격 살펴볼게요. 가격은 211만 3천원의 건속가에 예. 할인 가격이 169만원으로 예. 동일합니다. P베이스와 그러니까 뭔가 싸게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이 머스탱의 사운드적인 특징이 나한테 맞으면 그냥 가져간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169만원 뭐 싼 비싸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접근성이 아주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게 이게 프리시전이 169인 거하고 머스탱이 169인 거고 좀 느낌 차이가 다르죠. 좀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스펙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USA 전장 108cm 확실히 작죠. 확실히 작아요. 지금 보면은 다른 저거 그 우리 방금 전에 했던 P베이스 모델이 117cm였거든요. 108cm 엄청 확 작게 느껴집니다. 무게 3.6kg, 두께는 39 플러스 2mm인데 12 플랫 뒷뜰에가 80mm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10 여기에서 한 10한 4쯤에서 이게 떨어지잖아요. 여기 플레이트라.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그쪽이 조금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돼가지고 두께가 조금 더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는 연주감 자체도 좀 컴팩트한 편이에요. 네, 12 프렛 뒷둘레는 80mm. 바디 목재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 적용되어 있고요. 4개는 메이플 모던 시쉐임네 펜더 F 라이트웨이트 빈티지 페달 키 테이퍼드 샤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돌려서 볼게요. 네, 뒤로 돌려서 보시면 여기가 바로 이 테이퍼드 샤프트예요. 일반적인 오픈 기어 형태랑 또 다른 맛이 있는 네. 그리고 뒤쪽에 저기 구멍 뽕뽕뽕뽕 4개 뚫려 있고요. 뒤에서 봐도 바디 작은 게 딱 느껴지죠. 진짜 뒤로 돌려보면은 이거 가리면은 기타인가 싶은 느낌이 딱 올 정도로 사이즈가 작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돌려볼게요. 앞으로 돌려서 신세틱 본넛의 너트너비 41.3mm. 그러니까 이게 지금 41.3mm면 우리가 그때 했었던 44.5mm였던 피노코. 네, 피노코는 정말로 여기가 많이 넓었다. 네, 넓다는 느낌이죠. 41.3mm입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기는 9.5인치 241mm 반지름에 스케일은 보통 다른 베이스도 이제 34인치 가지고 있죠. 864mm 가지고 있는데 뭐 거의 100mm 차이가 나요. 100mm 차이. 네, 30인치. 네, 30인치 762mm 가지고 있습니다. 네, 19프렛 미디엄 점퍼 프렛이고요. 픽업에는 미들의 요세미티 머스탱 스플릿 코일 그리고 브릿지의 요세미티 재즈 싱글 코일 픽업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 머스탱 스플릿 픽업이 진짜 귀엽죠? 진짜 네. 뭐 PJ 그 프리시전 픽업의 미니어처 버전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진짜 귀여워요. 투볼륨, 원톤, 그리스 버킷, 턴 서킷, 그리고 퍼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틸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귀여운 외관 한번 쭉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가 과연 출력부터 작을 것인가? 어떨 것인가? 자. 네, 다 올리고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작다는 느낌은 아니고 네.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거기에서 그냥 그 EQ 대역만 살짝 아래가 조금 작다라는 네. 정도 소박한 정도. 자, 앞에 픽업입니다. 네. 여기 머스탱 픽업인 거죠? 와, 되게 뭔가 깔끔해진 거 같아. 네. 저 개성 있는 사운드네요. 재즈요?
약간 무슨 페이지에 뭐 해놓은 것처럼 뭔가 일반적인 재즈랑 조금 다르게 신경질적인 톤이 좀 묻어나네요. 약간 좀 근데 거친 감은 있어요. 약간. 네, 개성 있습니다. 어쨌든 출력이 작고 막 얌전하고 막 이렇진 않아요. 소박하지만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베이스고요. 네, 톤 내려볼게요 한번. 네, 네 자, 두 개입니다. 톤 내리 버전도 역시 써먹기 아주 좋죠. 그리스 버킷. 네, 자, 앞에 픽업이요. 네, 이거는 네, 머스탱 픽업입니다. 자, 재즈. 네. 톤 낮춰도 재즈는 재즈 티가 나죠. 와. 그러면 이거 약간 그 펑크 밴드에서 막 이제 달린다고 생각으로 피크로 한번 연주를 해보면 어떨까요? 피크로 치니까 오히려 이 EQ 대역이 이렇게 소박한 게 티가 더 많이 나네요. 조금 사이즈가 작긴 작아요, 확실히 사운드가. 자, 이번에는 레드락스 밟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써먹기 좋죠, 이런 기타가. 네, 특수 톤 만들기 좋은 기타. 자, 뭐 이거 머스탱으로 할 일이 거의 뭐 있겠냐마는 슬랩도 한번 들어는 볼게요. 은근히 괜찮죠? 네. 세계관이 독특한 기타 퍼포머 머스탱 베이스 쭉 사운드 들어봤고요. 요것도 역시 반주에 묻혀서 사운드 체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기타가 작았던 거에 비해서 베이스는 뭐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다라는 일반? 느낌을 네, 그건 좀 아니고요. 그냥 조금 사운드 자체가 일반적인 베이스에 비해서 하이와 로우가 조금 이렇게 소박하게 내려앉은 정도. 그리고 톤이 무슨 재즈 베이스 이제 풀볼륨으로 놓고 쳤을 때 약간 페이즈 쪽에 뭐 무슨 아로브 페이즈 같은 거 살짝 먹인 것처럼 독특한 그런 자기만의 그런 울림이 있습니다. 약간 일반적인 그 재즈 베이스의 신경질적인 그런 느낌하고는 조금 다른, 뭔가 약간 차체가 작은 데다가 큰 엔진 얹었을 때 나오는 그 뭔가 감당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독특한 개성 있는 울림이 있네요. 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팬더에서 개성 있는 친구. 네, 알겠습니다. 팬더에서 개성 있는 친구. 정말? 네. 정말 예 설정이죠. 네. 네. 정말 뻔하네요. 네. 개성 있단 말을 이렇게 개성 없게 할 수가 있다니.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기타에서 머스탱 경차 버전 이렇게 드렸었는데, 저는 머스탱 경차 팔기통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센데 차체가 작은 느낌이에요. 이게 160 똑같은 거죠? 네. 네. 169만 원입니다. 머스탱. 네. 69만 원. 네, 점수 몇 되면?
8888. 네, 그렇습니다. 활용도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뭐 다른 일반 베이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가격대 비해서는 그렇죠. 메인으로 쓰기에 좀 다소 아쉬운 점이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인 네, 맞아요. 것 같아요. 서브로 하나 뭐 맞아요. 특수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진짜 맞아요. 아주 꿀 같은 아이템이 되겠으나 맞아요. 메인으로 갖고 있다 보면은 분명히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을 법한 그런 느낌의 개성 있는 친구 만나봤습니다. 네, 머스탱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모델들 모아서 그리고 퍼포머 아직 저희 한참 좀 몇 개 모델 더 있는데 예. 준비되는 대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